대박! 여기 마을이 진짜 이쁘지 않냐? 어떻게 아기자기하냐? 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공기가 맑으니까. 너네야, 공기를 시원하게 들이마시는 거야? 진짜 좋다. 공기가 좋아? 아, 여기는 미세먼지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와, 예쁘다. 건우야, 이리 올라가. 아이고, 아이고. 아, 자연스러웠어. 아, 점점 늘어, 건우가. 소리가 울리지 않아. 4, 2, 1. 어? 진짜 음악 소리 아니에요, 이거? 벌떡 일어나. 어. 오디오. 뭐? 그래, 소리를 찾아가 봐. 무슨 소리지? 가보자. 이게 무슨 소리야? 우와. 할아버지가 연주를 하시네요. 바바. 아, 소리에 끌려왔어요. 바바. Can I come in? Yeah. Oh, yeah. Thank you. 아, 연주 엄청 잘하신다, 아쿠디언. 안녕하세요. 발라요. 어, nice to meet you. 뭐 컴스 해? 에, 바. 컴 바서, 하? Und das ist alles deine Familie. Ja. Und das ist auch mein Bruder. Oh, mein Bruder. Ja, und sie kann ich das probieren, diese da. Ne? Oh, right. Okay. Oh, bebito, higa. 아, 잘한다. Das ist Akkordeon. 아코디언, 아코디언 연주 해보고 싶어요, 저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뭐 그런 로망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어우, 연주하네.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지금. 이것은 내가 내는 소리다. 지금 자기 체면으로 하는 거야. 박수! 박수! 다행이네요. 박나은. 어? 아, 조아빠 목소리 아니에요? 박나은 온 거예요? 나 이거 달려가는 거 보니까 맞나 봐요. 그쵸? 아이고. 아이고, 만나자마자 보고 싶었어요. 네. 아, 아닌데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아니야. 갑시다. 쑥쑥. 만나자마자 목마부터 태워주는데. 삼촌아. 우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 선수 구자철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주호영이랑은 제가 마인츠에서 마인츠요? 마인츠에서 1년 넘게 같이 동고동락을 한 사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친형제나 같은 형이죠. 주호 형의 가족이랑 저희 가족이랑 그 왕래가 있었고 애들도 키즈카페나 이런 데 같이 가가지고 놀기도 했었고요. 어, 건우랑 나은이가 여기 7위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됐어요. 우리 위치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주역이자 한일전 쐐기골의 주인공이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라운드 위에 해결사거든요, 구자철 선수가. 2011 아시안컵 득점왕에 이어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특급 삼촌 구자철 씨가 건나블리를 찾아왔네요. 아, 열혈 선수예요. 건우야. 우와.
근데 왜 거는 왜 또? 우와. 아, 근데 금방 우와, 금방 달래. 우와. 정말 이 스냅이 장난이 아닌데요? 나은이 삼촌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얼만큼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많이. 그만큼 많이. 근데 나은이 삼촌 올 줄 알았어? 네. 어떻게 알았어? 아빠한테 들었어. 아빠한테 들었어요? 아, 알고 있었구나. 아빠가 삼촌 온다고. 삼촌 말 잘 들으라고 했어요? 삼촌 말 잘 들으라고 했어요? 진짜요? 진짜요? 재밌는 년이네요. 그러게 약간 구연동화 하는 뭐 느낌인데요? 재밌는 거 사자. 재밌는 거? 일단 우리 오늘 뭐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한테 전화하자. 세계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곳이래요. 야, 스위스 동물원 처음이네요. 뭐일까? 궁금하다. 뭐 있을까? 재밌어. 재밌어. 짱 커피님. 우와. 지금 얘네들 뭐 먹는 거야? 아, 피쉬! 맞아, 물고기. 삼촌이 목마 태워줄게. 봐봐. 확실히 힘이. 우와. 야, 야, 번쩍번쩍. 오, 뭐지? 두 명을 한꺼번에 목마 태우고 안 보고. 우와, 펭귄이다. 펭귄이다. 이러면 잘 보이죠, 이제. 기자철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액션이 조금 가미가 되네요. 아, 그렇긴 하네요. 네, 맞아요. 약간의 뭔가 가미 되는 불필요한 액션이 있긴 있네요. 다음 동물 뭐 봤으면 좋겠어요? 뭘까? 뭘까? 뭐가 나왔으면 좋겠을까?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얘 이름은 닭! 얘 이름은 닭! 우와. 아이고. 아, 건우는 진짜 자연에 있어요. 네, 건우는 나중에 귀농할 것 같아. 건우는 나중에 귀농할 것 같아. 엄청 빠르냐? 누구 닮아서 이렇게 빠르냐? 박초. 아빠 닮아서 빠르네요. 어? 너희 아버지 엉덩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안 빠른데? 어? 난 천천히 가는데 그래? 오늘은 빨리 가. 준비 시작! 시작! 어,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거는 봐요. 펭귄. 펭귄. 기자철 선수는 또 독일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뭔데 또 이렇게 진짜 무서운데 이거? 아 근데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이거 활짝 펼치면 무서워 놀랄걸요? 야기나 야 공작도 이렇게 가까이서 와 없어졌어요. 공작새가. 너무 예쁘다. 어쩔 줄 몰라네. 그래서. 약간 좀 감동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오, 진짜 너무 예쁘다. 그쵸? 오. 저게, 아, 약간 저렇다니까요, 저게? 왜? 아니, 무서워! 진짜 놀랐어. 어른도 무서워요, 어른도!
멋있다. 할로. 할로 할로. 할로. 야, 모르는데 그냥 인사하는 거죠? 아, 그래요? 안녕 해볼까?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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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코멘트요? 불도시. 아, 스파즈.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야. This morning here, Melvin in München. Munich. Wir haben hier übernachtet. Ah, wirklich? Kann man hier auch schlafen? Was besonders sein mit den Kameras? Die Kurzfassung. Eigentlich für etwas Kinder, die lit.본인 말씀 다 하시고 이제 가시네요. 나은아,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어때? 아, 이건 아니야, 지금 나은이가. 예원이. Und woher kommen Sie? Ah, wir kommen aus Korea, Südkorea. Und ich bin in den Basel. Aber dein Papa arbeitet in Korea. Deswegen ich warte auch in die Basel und in der Ulsan. Ja, aber ja, an beiden Orten. Ich gehe in das Steierhaus. Also, hier hast du einen Bunny, das ist ja. Horu. Mein Haus. Also, ich habe Ulsanhaus und ich. Yeoni, gönne mich.그래서 삼촌 독일 왔을 때 독일 삼촌들이 삼촌한테 쿠 쿠 이랬었었어. 빨리 가자. 다른 동물을 보러 가자. 이제 못 나올까 어? 이제? 이제 못 나올까? 개개. 키워? 야. 가자. 나 눈 떴다. 맹수들 실제로 보면. 뭔가 압도당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보면 사자는요 빵 하고 우는 게 사자예요. 사자는 빵. 뭐야? 사자는 신발 아니에요? 사자는 어머 신발이 벗겨졌어요. 어떡해? 어떻게? 나 신발 건우 신발 떨어졌어. 어디에서? 여기 앞에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할까? Entschuldigung, bitte. Leider habe ich meine Schuhe einfach rein hingefallen. Ja, das kann ich vielleicht wieder nehmen? Nein, das geht nicht. Nein, das geht nicht. Aber wir haben neue Schuhe. Ja, nein, das geht nicht. Okay. Oke. 새 신발인데. 어떡해. 어? 갑자기. 왜 울다 말고 왜. 맞아. 물고기한테 물어볼까? 물고기한테 물어볼까? 물고기한테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자. 물고가 거는 신발 먹었어, 안 먹었어? 못 먹었어, 나은아. 못 먹었어. 찾았으면 좋겠다. 어떡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보자. 아, 못 찾았어요. 아빠! 나은이야! 근데 거는 신발 잊어버렸어. 신발 잊어버렸어? 응. 건우가 잊어버렸어. 건우가 잊어버렸어. 건우가? 어디 있어? 사자지!
다리 줘봐. 봐봐. 지금 보여주려고. 봐봐. 보이지? 보여. 박철아, 규구야. 걱정하지 말래.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아빠. 자, 아세. 형, 미안해. 야, 아니, 맨날 걱정하지 말래. 아니, 어떻게 빠져도 사자 집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자 입이잖아. 사자를 어떻게 이겨. 사자가 아니었어. 아니, 건우가 떨어뜨렸다는데? 아니야, 내가 건우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삼촌. 걸쳐가지고 건우가 다리를 좀 뻗긴 했어, 사실. 건우가 다리를 좀 뻗긴 했어, 사실. 아, 건우는 그 신발로 맞아. 아, 뭐? 맛있어요?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해보세요. 아. 입맛에 잘 안 맞았는데. 아이고세요. 자, 건우. 아. 아, 뭐가 이거 이건 잘 맞나 보네. 슈니첼. 슈니첼이. 여기 돈가스, 한국에서 돈가스랑 비슷한 건데. 아~ 오, 엄청 배고팠어. 건우야, 맛있어요? 건우를 생각해서 저는 음식을 시켜줬네요. 표정 밝아지는 거 봐요. 나은 어때? 맛있어요? 렉카? 나은이한테는 좀 별론가 봐요. 아, 너무 맛있어서. 아, 맛있다. 와.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 나나, 한번 한 번만 먹어. 한 번. 좋아. 한 번. 안 돼. 한 번. 안 돼. 한 번. 아예, 아예 외면해버린다. 안 돼. 한 번. 한 번만. 한 번. 어디 있어? 여기. 어. 오. 여기. 어. 어디 있어요? 이제 왔어요. 이제 벌었어요? 삼촌도 한번 주면 안 돼요? 나은이가? 삼촌도 나은이가 주는 거 먹고 싶어요. 삼촌 안 줄 거예요? 너무 맛있어? 삼촌 안 줄 만큼? 줄 거예요? 아니 근데 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있는 걸 시키셨네요. 에이, 하나는 주자. 이런 식으로. 아, 잘 먹는다. 아, 다 먹었어. 아, 건우도 오랜만에 잘 먹으니까 좋네요. 그러네요. 건우도 다 먹었대요. 건우야, 나은이도 야채 한번 먹어볼까? 저렇게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해라! 근데 진짜 너무 잘 놀아줘요. 건우야, 먹어봐. 건우 한번 줘보게? 건우야, 건우도 이거 한번 먹어볼래? 어? 이거 캐럿인데? 이렇게 잡고. 우와. 근데 당근을 저렇게 주면 예뻐서 어떻게 뭐 저거 뭐. 아, 근데 아이들한테 진짜 딱이죠. 어? 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하지만 오늘만 봐줄 거예요. 자. 야, 온몸에 온몸으로. 엄청 고마워. 고마워 나나. 아,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네, 맞아요.